어서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그럼요. 저희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화장도 지워드리고 또 스킨케어도 해드리고 그러시면 오늘 메이크업 지우고 또 스킨케어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네, 잘 찾아오셨네요. 네, 그러면 이쪽에 편안하게 앉아주시면 되시고요. 이쪽에 편안하게 앉아주시면 되세요. 네. 혹시 차한잔 하시겠어요? 녹차하고 그리고 캐모마일 차하고 진저 레몬차. 그리고 원하시면 쿠키도 조금 있거든요. 진저 레몬차하고 쿠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쪽에서 편안하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바로 과자랑 티랑 가지고 과자랑 차 이렇게 준비해 왔고요. 이쪽에 이렇게 둘 테니까 드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드셔도 되세요. 자, 그러면 먼저 수건 좀목 주위에 조금 둘러드릴게요.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오셨는데 뭐가 묻으면 안 되니까 조금 화장하신 지는 한 얼마 정도 지나셨어요? 8시간 정도. 8시간이나 지났는데 아직까지 화장이 되게 잘 유지되어 있네요. 네. 화장을 되게 잘 하시나 봐요. 혹시 이거 워터프루프 마스카라예요? 그리고 워터프루프 틴트도 바르셨네요. 그죠?
메이크업 전용 리무버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오일하고 이렇게 워터 타입이랑 두 개의 레이어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강한 워터프루프 메이크업을 지우고 나서도 촉촉하게 제 스킨을 피부를 유지시켜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되게 민감한 피부에도 잘 맞기 때문에 네. 안심하시고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화장솜에 좀 묻혀서 먼저 아이 메이크업부터 지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를 조금 흔들어서 두 개의 레이어를 잘 섞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 흔들어줄게요. 정도 잘 섞인 것 같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잘 붙여서 이게 사실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눈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네. 그러면 편안하게 눈 감으시고 그냥 계시면 되세요. 네. 자, 눈 감아주세요. 네. 자, 이렇게 올리고 조금만 있을게요.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랑 눈 화장 제품이랑 이렇게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녹이고 있거든요. 하신가요? 네, 편안하게 계시면 돼요. 여기에 눈 화장이랑 이제 스킨케어 화장 지우고 스킨케어하러 오신 것뿐만 아니라 조금 이제 편안하게 대략적으로 깨끗하게 다 지워졌는데요. 여기 살짝 눈 안쪽이라든지 남은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남은 것들을 면봉을 이용해서 지워드릴게요. 눈 감아주시고요. 네. 자, 먼저 이쪽에
이렇게 들어 올려서 여기 눈물 라인에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워드릴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조금 간지러울 수도 있는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자,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지워주고 조금 간지러우시죠? 네. 그래도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게 제가 살살 해드릴게요. 자, 여기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지워.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눈 밑에 있는 남은 찌꺼기들을 또 제거를 해줄게요. 네. 자, 여기 눈 밑에 이렇게 지워주고 자, 이쪽도 이렇게 지워주고 네, 자 여기 옆 이쪽에도 이렇게 지워주고 이렇게 지워주고 이쪽도 이렇게 지워주고 네, 한번 볼까요? 깨끗하게 잘 지워졌고요. 이번에는 립 메이크업을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틴트라서 아까 아이 메이크업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워터프루프 제품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네. 이번에는 이 동그란 화장솜을 이용할 건데요. 식으로 약간 까슬까슬한 부분이랑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밋밋한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 까슬까슬한 부분을 이용하면 조금 더 이제 잘 지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아까 사용했던 그 워터프루프 전용 리무버를 조금 묻혀서 입술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둘 거예요. 네. 자, 입술 위에다가 살짝 얹어놓고 5초만 있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좋습니다. 자,
먹었으니까 이제 딥 모공 클렌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이번에 클렌징 오일을 조금 사용해 볼 거예요. 네. 이 클렌징 오일이 모공 속까지 깊숙하게 그렇게 피지를 녹여주고 또 화장품도 녹여주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할 거는 이걸로 일단 얼굴에 다 골고루 묻힌 다음에 이렇게 문질러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짝 얼굴 마사지도 조금 해드리고 네. 그러고 닦아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손에다가 묻혀가지고 잘 비벼준 다음에 얼굴 전체에다가 발라드릴게요. 네, 편안하게 얼굴 전체적으로 이렇게 발라드리고 자 여기 옆쪽에도 이렇게 발라드리고 턱선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살짝 얼굴 마사지를 조금 해드릴게요. 네. 우리 고객님 편하게 계시라고 제가 서비스로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여기 관자놀이 부분을 이렇게 편안하고 조심스럽게
살짝 혈점을 눌러드릴게요. 목이랑 어깨 쪽도 살짝 눌러드릴게요. 자, 목을 쭉쭉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시원하세요? 있으시거든요. 네. 그 집에서 혼자라도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풀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눌러주고 평소에 스트레칭 자주 하세요? 스트레칭도 자주 해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저도 살짝 어깨가 안 좋아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스트레칭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마사지 다 해드렸고요. 네. 시원하시죠? 네, 아마 긴장이라든지 조금 텐션이 풀리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손에 물을 조금 묻혀서 얼굴에 이렇게 문질러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얼굴에 있던 오일들이 물이랑 이렇게 섞이면서 하얀 색깔 약간 우유 같은 그런 텍스처가 되거든요. 그럼 그거를 깨끗하게 닦아드리도록 손에 물을 조금 묻혀서 이렇게 흘러내리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적당히만 묻혀서 이렇게 문질 해드릴게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게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저녁으로 뭘 먹었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되는 소리니까 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패드를 사용해서 깨끗하게 얼굴에 이제 제가 발라놓은 것들 깨끗하게 다 치워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여기에 물을 좀 묻혀서 축축하게 한 다음에
턱에도 닦아주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지워졌거든요. 네. 지금 딱 이제 스킨케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스킨케어를 이제 바로 해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이제 스킨 타입은 어떤 타입인지 잘 알고 계세요? 그러시구나. 여기 T존은 약간 오일리하고, 여기 볼 쪽은 살짝 건조하시다고. 볼은 살짝 건조하시고, 저도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 복합성 피부인데 되게 화이트 헤드가 잘 나는 그런 피부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화장품이랑만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생활 습관, 관과 되게 많이 관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을 먹는지, 또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또 잠자는 습관이라든지 그런 게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쉽게 없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노력을 해야죠.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편안하게 항상 마음을 가지고 좀 행복함을 잘 느끼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면 피부가 한결 나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지금 스킨케어를 이것저것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오히려 해가 될것 같거든요. 아주 기본적이고 좀 자연 친화적인 그런 제품들을 바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스텝만 해서 너무 많이 바르지 않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것 자, 그러면 먼저 이 토너를 사용해서 얼굴에 발라드릴게요. 되게 자연 친화적인 그런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약간 각질이라든지 그런 것도 효과적으로 잘 제거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에요. 네. 되게 아마 바르시면 산뜻하고 향기도 좋고 아마 좋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포어 타이트닝이라고 해서 모공도 조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손에다가 바로 이렇게 살짝 뿌려서
향기가 되게 좋죠? 한번 깊게 들이마셔 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내쉬고 저는 이렇게 깊게 들이마시면 되게 몸이 편안해지고 좋더라고요. 네, 여기 어깨랑 목 부분도 잘 두드려서 흡수시켜드리고 네, 자, 살짝만 더 두드려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크림을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이크림은 너무 약간 찐득하거나 영양이 많은 그런 제품은 아니고요. 되게 산뜻하면서도 가볍게 발려서 아마 고객님 피부에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눈가에다가 발라드릴게요. 이렇게 눈가를 조금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찍어주고 톡톡톡 찍어주고 톡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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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찍어주고요. 네, 그리고 잘 퍼뜨려서 흡수시켜주면 되거든요. 네. 자, 눈 감아주시고 이렇게 퍼뜨려서 이쪽도 이렇게 퍼뜨리고 이렇게 흡수시켜. 흡수도 잘 시켜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수분크림을 발라드릴 거예요. 네. 수분크림은 이 포어 타이트닝 젤 크림을 이용할 거거든요. 이게 젤 타입이라서 얼굴에 되게 산뜻하게 그렇게 스며드는 효과가 있고 이것도 이제 아까 스킨이랑 마찬가지로 모공을 조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아마 고객님한테 되게 잘 맞으실 거예요. 네. 살짝만 찍어서
말라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크림까지 깨끗하게 잘 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립크림을 입술에 조금 발라드리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입술 같은 경우에는 이 립크림을 사용해 드릴 거거든요. 립크림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 립케어라고 해서 자기 전에 이렇게 바르고 자면 되게 좋거든요. 이제 하얀 색깔로 되어 있고요. 약간 혹시 입술에 각질이 이렇게 많다 싶으면 자기 전에 이거를 듬뿍 바르고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해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입술 각질을 이렇게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입술에다가 발라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묻혀서 듬뿍 발라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푹 주무시면 되실 거예요. 네. 자, 머릿결도 되게 부드러우시고 되게 머릿결이 좋으시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머리도 정리해드렸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집에 가셔서 편안한 그런 밤 보내시고 푹 주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